자, 이 시간에는 2020년 제1회 및 제2회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에 대한 기출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인데, 이거 뻔한 문제가 되겠죠. 단순도의 동포가 돌을 때 중앙 단면의 하인에서의 응력이 0이 될 때, 그때 P, 이게 도심 배치죠. 도심 배치가 됐을 때, P는 H분의 6M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이때 H는 전체가 400인데 0.4m 단위 통일. 6 곱하기 휘 모멘트, 지간 중앙점에서 8분의 오메가의 L제곱. L이 8제곱 되었습니다. 날리고 없애버리면은 이때 힘 P를 해보니까 바로 2400으로 바로 넣어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응력을 구할 때는 계수화존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사유화존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이제, 저건 아마 오타겠죠? 오타. 여기에서 오타가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에서의 오타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2번에서는 이때 정답이 이때, 3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PSC 부재가 되겠습니다. 이때 비틀렘에 대한 위험 단면은 다 D가 아니라 2분의 H입니다. 자, 2분의 H가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3번 되는데, 자, 아쉽게도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우리 교재, 이 문제는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또 제가 교재의 그 주로 나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또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원래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게 그냥 어쩌면 직설적이지만 뭐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저는 또예뭐 잘못했으면 쿨하게 잘못했다, 내가 강의를 잘못했다든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타입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제가 공무원 교재, 제 교재는 다 있는데 기사 교재는 이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그 RC 부재죠. RC 부재에서는 이것이 이제 D가 되는데 PSC 부재에서는 이것이 2분의 H입니다. 이게 이제 첨단에 대한 위험담론과 비틀림에 대한 위험담론을 할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그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아쉽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나머지 과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가장 학교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각 교수님들 보면은 역학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나마 다 학교 다닐 때부터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과목 자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주면,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다 바뀌었습니다. 역학과 철근 아시겠죠? 문제풀이 싹 바뀌었다. 나머지 과목은 제가 모르겠고, 이제 풀이 싹다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교재도 없었겠죠. 제가 이제 기본 이런 강의하면서 또 이거 하면서 딱 이야기해줄 수도 있지만은 뭐다 이때 아마 없었으면 저도 이 강의를 하지 않고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책의 문제. 제가 있죠. 저도 공무원 강의하는 사람, 공무원 제 책은 이렇게 다 전부 다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아쉽게도 이 기사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교재를 내가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 베타1에 대해서 58이 되면 이때 이때 FCK죠. 정답은 이제 0.65 되겠죠. FCK가 56을 초과하면 뭐다. 베타1 값은 최소값 0.65다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쉽게 아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죠.